네, 이번 시간엔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소재. 소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 TV, TV나 이제 LCD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이러한 전자 제품을 만들게 되고, 또 우리 주변 어떤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뭐 반도체라던가 혹은 초전도체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 소재다 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재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이런 소재들을, 여기서 최근이라 봤자 이제 뭐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있어지는 그런 소재들도 포함이 되고, 혹은 이전에 이제 개발은 되었지만 아직 이제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혹은 현재에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 그런 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소재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소재라고 한다면 이제 간단한 이제 원 소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흙, 뭐 돌, 돌 같은 거 가지고 집 지으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가지고 온 게 된 것이고, 혹은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구워요. 벽돌을 만들죠. 벽돌로 집을 지으면 그냥 벽돌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최근에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근대나 현대에 이르러서 개발된 그런 소재들을 묶어서 우리는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신소재들에는 그러면 뭐가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떤 원리들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물질들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 물질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신소재들에 대해서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신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 묶음들이 있죠. 뭐, 전기적 성질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이런 빛에 대해서, 빛을 이용한 소재라던가, 다양한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별 지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좀 보고자 하냐면, 이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소재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은 뭐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우리 전기적인 성질 하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느냐,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띈다, 띄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전류가 통한다라고 하고, 전기를 차단을 하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구별 짓기를 도체라는 것이 있고, 도체는 뭐가 있죠? 도체는 어떤 걸 우린 도체라고 불러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는 것들. 우리 그래서 전선은, 피복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 전기가 통합 안 되니까 그 안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구리로 되어 있잖아요. 왜? 구리는 뭐가 작으니까,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려주죠. 에너지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구리선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 콘센트에다가 쇠젓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요단강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멀리 구름에서 손짓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전류가 통하는 것을 우리는 도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이제 뭐 구리라던가 철이라던가
뭐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가 이제 어디 포함이 되냐면 도체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반해서 도체에 반대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얘는 특징이 뭐예요? 전류를 흘려야 흐르잖아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거.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고무, 고무라거나, 유리라던가, 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전선 같은 경우도, 도선 같은 경우도, 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지만,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구리로 되어 있지만, 그 겉은 뭘로 되어 있어요? 피복. 고무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죠. 사람이 잡으면, 전류가 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단숨에 한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보호하는 거. 그래서 절연체가 있고, 이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있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하고 또 특정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라는 것이죠. 자, 반도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특정 조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온, 오프의 스위치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 오프가 가능한데, 자,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 흘려주면 죄다 흘러요. 절연체는 전류 흘려주려고 해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호만 가능한 거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또 특정 조건을 걸어주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뭐, 이제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부품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제 이 반도체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죠. 온, 오프의 신호. 혹은 이제 이거를 좀 복잡하게 가게 되면, 논리 회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산 작업을 통해서 어떨 땐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떨 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그 과정에서 뭐 특정 조건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성립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한 가지만 성립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 코드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것도 반도체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뭐 액정이라던가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이야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조건에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온오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럼 얘는 왜 특정 조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볼까 해요. 자, 반도체가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느냐? 라는 건데, 일단은 물질에서 전류가 왜 흐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물질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예요. 자,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 주변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전자 껍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의 움직임이었어요?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전자를 뭐라고 불렀다? 자유전자라고 불렀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원자핵에 대하여 이 전자 껍질을 가지게 되는데, 자, 좀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자, 끝에만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고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명칭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죠? 원자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 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가전자 띠라고 그래요.
여기도 각자 이제 다 띠가 있는 거죠. 전자가 흐르는 그런 공간,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을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자 껍질은 그 사이에 전자가 위치한다, 위치하지 않는다, 위치하지 않는다. 전자 껍질에만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띠 간격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띠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원자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원자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렇게 가지지만 이 원자들이 쭉 나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들이 쭉 나열되면 여러 띠들이 겹쳐지겠죠. 이 껍질들이 겹쳐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이제 하나의 이런 띠, 맨 위, 그 다음에 요 아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하나의 이런 원자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거를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데 전자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맨 끝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맨 끝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요 전도띠 여기에 위치를 해야 전자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한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여기 도달을 해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설명하고 있어요? 반도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류가 오기 위해서는 전자를 계속 밀어줘야겠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바로 이 가전자띠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치를 해야 일단 여기까지 밀어내야 여기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도체, 절연체, 반도체가 이 간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도체입니다. 도체는 이 간격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자, 먼저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전도띠와 가전도띠 사이가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기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려두면 충분히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전류를 언제든지 올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도체는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체는 이렇게 돼요.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쉽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쉽게 흐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부도체, 절연체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띠가 있다면 그 밑에 저 한참 아래에 뭐가 위치하는 거냐, 가전자띠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 절연체에 대한 이야기. 절연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도체라고 한다. 절연체는 곧 부도체예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쉽냐 어렵냐? 간격이 넓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차단이 가능하고 그 범위상에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근데 이 반도체는
이 반도체는 특성이 뭐냐? 자, 이렇게 전도띠가 있으면 요 정도의 가전자띠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도체라고요. 그래서 한 세모 정도로 해볼까요? 어느 정도 되면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이상이 되면 충분히 이걸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다. 전류가 흐르거나 혹은 흐르지 않거나 이게 조절이 가능하더라라는 게 뭐의 특성?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반도체는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라고 하는 것. 그럼 반도체가 왜 이러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도체는 넘어가야 뭐가 가능해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자가 일단 뭐 해야 돼? 전자가 많아야겠죠?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잘 밀어낼 수 있는,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할수록 뭐가 많겠어요? 자유전자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같은 경우가 도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반대로 대체로 이제 여러 화합물 중에서 이 자유전자를 잘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자유전자가 많이 안 넘어가니까 전류가 잘 흘러요, 못흘러요?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연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체에는 대부분 금속이 있는 거고 절연체에는 그 외의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반도체는 생각을 해봐요. 전자를 딱 중간에 있으려면 전자를 잘 모아기도 해야 되고 잃기도 해야 되고 또 잘 얻기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 그러면 전자를 잘 잃기도 하고 전자를 잘 얻기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자가 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게 적당한 양이 있어야겠죠. 몇 개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옥텟 규칙에 8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4개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 14조 원소. 14조 원소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로 뭐하다? 적합하더라 라는 거죠. 적합하더라. 근데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흑연 많이 써먹어봐서 알겠지만 흑연은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잘 흐르죠. 우리 흑연 껴가지고 전류 흐르는 실험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이 샤프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연필심이나 흑연. 근데 또 생각해보면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조상의 이유 때문에 전자가 많이 남아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이 구조가 다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상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14조 원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14조 원소 중에서도 이제 뭐가 가능한 거냐? 우리가 흔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규소 있죠? 또 자, 이 실리콘 규소와 저만용 이 두 가지의 원소가 이 14조 원소 이 두 가지의 14조 원소가 반도체로 적합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뭘 쓰느냐? 이 두 가지의 물질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가 그럼 어떻게 그럼 전류를 흘려보내느냐? 특정 조건에서 흘려보낸다 그랬으니까 일정 전압 이상 일정 전류 흐르게 하면 움직이겠죠. 그런 특성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여기 이제 규소나 저만융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반도체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요.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일단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두세요. 주로버 규소와 저만융 이 두 가지 씁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를 만들고요. 반도체는 좀 더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불순물을 좀 섞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요. 우린 그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핑이라고 불러요. 도핑. 도핑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주로 이제 어디? 14족 원소를 가지고 만든다. 이제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4족 원소가 이제 결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결합해요? 어떻게 결합할까요? 그래서 있으면 이 규소가 사방에 있는 규소들과 이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자를 다 공유해서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겠죠. 한 개씩 하면은 나 네 개 있고 네 개 줬으니까 완벽하게 뭘 완성을 해요? 옥대 규칙을 만족하겠더라. 그래서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왜냐면 계속 옆으로 결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돼서 공유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되면은 전자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도체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뭐라고 부른다? 순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순수 반도체가 있더라. 있는 그 자체로 반도체.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규소나 저만늄 같은 이런 14족 원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순수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더라. 근데 이 효과를 조금 더 증폭을 시키려고 합니다. 증폭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왜? 특정 조건을 더 낮추면 어때요? 더 조그만 조절해도 쉽게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류를 이만큼 흘려야 돼서 반도체를 형성한다면 조금만 흘려도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어때요? 적게 흐르고 많은 결과를 내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똑같은 결과를 낸다면 더 적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뭘 했느냐? 불순물을 섞습니다. 불순물.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섞는 게 아니라 특정 원소들을 섞어줍니다. 섞어줌으로써 그 기능을 좀 더 뭐하게 되는 거냐면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증폭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우리 이제 약물 테스트, 도핑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약물 검사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그 원래 있어야 될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보는 게 이제 도핑이죠, 도핑. 그래서 그 도핑이라고 하는 과정. 섞였냐 안 섞였냐를 테스트하는 게 도핑 테스트이듯이 그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핑 과정을 거침으로써 두 가지 특성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분필이 부러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반도체는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P형이다, N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얘기합니다.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거,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음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N형 반도체. 그렇다고 반도체 자체가 플러스 성질, 만성질을 띄는 게 아니라 이제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얘가 플러스를 갖고 있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를 이용합니다. 전자니까 음전화를 띄겠죠. 요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 자, P형은
양공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일단 양공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그 양공에 대해서 좀 볼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요.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쪽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동을 했는데 전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전자가 여기 있는데 자, 옆에가 가득 뭐가 차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 자, 빈 공간이 있어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또 어떻게 된 거죠? 빈 공간이 되겠죠.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전자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빈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래 빈 공간이었던 곳에는 전자가 채워졌고, 그럼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빈 공간이 되었는데, 빈 공간이 되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왜 비어 있을까? 왜 비어 있을까요? 왜?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뭐 하니까?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채워짐으로써 안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럼 원래는 뭐였다? 플러스를 띄고 있었다. 그 다음, 여기는 원래 전자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적인 공간이었는데, 전자가 이동을 했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빈 공간이잖아요. 전자가 가기 전에 빈 공간이었고, 여기는 이동하고 나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성질을 띠는 빈 공간이네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플러스 성질을 띠는 빈 공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전도띠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고 그 밑에 가전자띠가 있습니다. 가전자띠가 있어요. 그럼 일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얘가 이제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원래 전자가 이동을 해버렸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게 되겠죠. 그럼 그 빈 공간에 누가 이동하는 거냐? 일로 새로 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또 채우게 돼요.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전류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였죠.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였고 자유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 칩시다.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자가 올라갔어요. 전자가 여기 이동했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빈 공간 입장에서 보자면 어때요? 빈 공간이 일로 갔기 때문에 전자가 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제 어디 생기겠어?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럼 빈 공간이 이쪽에서 여기로 바뀌었네. 그럼 어디 방향 어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죠. 근데 자, 이 양공의 이동 방향, 양공이란 친구는 어디서 어디를 지금 이동한 것처럼 보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일단 양공이 뭔지는 이해하겠어요? 요게 양공입니다. 그래서 그 양공을 이용하는 거고 자유전자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럼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빈 공간을 만들려면 아까 규소 14족 원소끼리 결합했을 때는 딱 맞아 떨어졌어. 근데 빈 공간이 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에 뭔가 뭐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죠.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부족함이 뭐냐? 이 네 개 있잖아요. 14족은 네 개가 있잖아. 그럼 네 개보다 뭐 해야 돼?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주로 P형 반도체는 뭘 쓰느냐? 뭘 써요? 주로 13조 원소를 이용을 합니다. 13조 원소라 함은 주로 붕소나 혹은 알루미늄 등이에요. 13조 원소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붕소나 알루미늄은 원자 견자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결합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옥대 규칙을 만족하기에 빈 공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를 띠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양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N형 반도체는 전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주로 뭘 이용하느냐? 15족 원소를 이용합니다. 15족 원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질소도 있긴 하지만 질소는 기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쓰기 애매합니다. 곤란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쓰냐? 질소 밑에 뭐 있어요? 인. 그 인 밑에 뭐가 있을까요? AS. 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 안티몬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원소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다섯 개니까 네 개, 한 개가 남죠? 결합을 하게 되면 한 개씩 남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게 한 개 가지고 이제 자유전자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13족이라 이제 하나 공간이 비어요. 그걸 이제 양공으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유전자와 전자가 남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양공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원리로 P형과 N형이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느냐, 왜 더 원활해지는 거냐 라는 건데, 자, P형 반도체는 이런 원리예요. 자, 전도띠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전자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가 많다 그랬어요? 양공이 많다 그랬어요. 양공. 양공이 많은데 그 양공이 이제 그럼 그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뭐가 오겠어요?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하겠죠. 전자들이 옵니다. 전자들이 와요. 그래서 자 여기 가전자띠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에너지 차이를 줄여줍니다. 가전자띠 위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차이를 좀 줄여주고요.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간격을 이제 어디서 메꾸는 거냐면 이 간극을 뭘로 메꾸느냐? 자유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를 어디로? 전도띠 아래로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간극이 줄어들었으니까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주로 이제 13족 원소 이용하고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의 성능을 좀 더 낮도록 만든다.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혼자 쓰이지 않고요. 접합을 시켜가지고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붙여서 사용을 하느냐? 좀 이제 기능을 좀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P형이나 N형이나 조건만 하면 이제 전류가 흘러요. 흐르기는. 흐르긴 흐르죠. 중요한 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느냐? 방향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P형이나 N형이나 플러스와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면 땡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이 P형과 N형을 이제 접합을 시켜가지고 PN 반도체를 만드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보통 3개 정도 붙여서 씁니다. PNP 혹은 NPN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붙인 걸 뭐라고 하냐면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보통 그 부품에서 어떻게 쓰여요? 신호를 증폭시키는 데 보통 사용을 합니다.
신호를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적은 신호를 가지고 그 효과를 크게 조금만 조절을 해도 좀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 증폭작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붙여보면 알겠죠. 붙임으로써 전류가 어떻게 흐르길래 이런 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